입궁을 미루라는 명을 전해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사옵니다. 궁안이 어수선하니 기다리라 했거늘 어린 것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다니. 어마마마 소자가다가 보시고 온 것입니다.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철없는 동생을 등에 업고 부모의 명을 거역한 것이더냐? 소자, 수년 만에 처음 어마마마를 배웁니다. 그리움이 앞서 명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형의 처서는 지워두었느냐? 이참에 벽이랑 문도 새로 바르고 서안과 사방탁자도 진상품으로 잘 꾸며놓았습니다. 헌데 어마마마, 궁궐의 예법은 아우가 형보다 위인 것입니까? 예? 어디 아우가 산석을 차지하고 앉아 형의 절을 받느냐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놓여 마라. 휘는 그저 지친의 얼굴을 보고 잔 것이니. 아닙니다. 소자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아우가 아니라 이 어미한테 놓은 게지. 너는 사사로이 내 아들이기 전에 이 나라의 왕자다. 이날 이때까지 곁에 두지 못하고 사가에서 키운 것은 종사의 앞날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느니라. 부디 노여움은 접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라. 돌아오실 형님을 그리며 쓴 것입니다. 1월 양지주 달 하나가 두 곳을 비추지만 이인 천리겨 두 사람 사이는 천리나 되네 원수 차월령. 이 내 몸은 달빛을 따라 야야 죽음 칠 밤마다 그대 곁을 비추고 싶네. 시물에 나오는 두 사람이 형과 너이더냐? 예, 온누리에 비치는 달빛처럼 어버이의 사랑은 품이 넓어서 어느 곳에나 닿지만 형님과 제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여 달빛을 따라 매일 형님 곁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움이 절절히 묻어나는구나. 네 아우가 시문에 재주가 있단다. 대국에서 사신단만 오면 휘의 글씨를 얻어가려고 난리지. 휘의 시가 어미의 마음과도 같다. 오래 기다렸고 기다리며 그리웠다. 형님,